안녕하세요, 해그린입니다. 이 화분을 일부러 이렇게 해서 다육아트를 해놓은 거예요. 너무 예쁘죠? 제가 일전에 그 소분이 하나 캐져서 그 디네마를 심어놓고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.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이런 아이디어도 접할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. 이거는 가방. 눈으로만 보세요. 이게 신기해서 만져보니까 사람. 이거 뭘까 하고 저도 만져보잖아. 그 이거 살아있는 그 이것도 식물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이 있는데 꼭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요. 제가 그래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. 저게 분명히 살아있는 식물이라고. 아유 뭐라고 했어요. 잘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뒤로는 옥잠이 이렇게 커요. 무록잠. 수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커요. 근데 만 원이네요. 작은 것들도 있고요. 큰 거는 이렇게 커요. 그래서 제가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릇 같은 거 금이 간다든가 이가 나간다 그러죠. 그릇 이렇게 이런데 위에 요런데 이렇게 요런데 톡 이게 톡 떨어진 걸 이 나간다 그러죠. 쓰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인식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 아트 이런 걸 보면 일부러도 저렇게 했고 그래서 저도 그때 그 화분 하나 뭐 이거는 키에다 해놨어요. 키. 근데 좀 물이 적어서 그런지 많이 문제가 됐죠.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거가 부러졌을 때 한번 그 디네마를 심어놓고 거기에다 벌브필름을 심어놓고 그렇게 한 게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아 이게 동질감도 느껴지고 되게 반가워요. 이러고. 이거는 모카솜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밑에는 분명히 이 재료 이름이 있어요. 이게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. 해초 이렇게 비슷한 그런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입장입니다.